저주록 481측의 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승하대 조주스님께서 스님에게 한 스님한테 못돼 정신마철해야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학인이 대답해 이르되 남방년이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조선님께서 또 물으되 공신마인 이반고 누구하고 같이 왔는고 학인이 이르되 수고온이다 물소입니다 물소하고 같이 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조스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혹의 사성이 인 신마여 축생이반고 훌륭한 스님이 어찌하여 축생하고 함께 왔는가 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님이 어찌하여 축생하고 함께 그렇게 왔는고 사가 학인이 대답해 이르되 분리곤이다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르지 않다 이거지요. 조조스님께서 또 이러시되 혹의 축생이로다. 훌륭한 축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학인이 이르되 진경인이고 어찌하여 수긍을 하십니까? 사가 이르되 불경 차종하고 수긍치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하나 반내하라 나에게 그 짝을 돌려주겠나 그 짝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방에서 어디서 왔느냐 모르니까 남방에서 왔다고 이제 남쪽에 남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조스님이 그러면 누구하고 그래 같이 왔느냐 하니까 축생 물소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좋은 스님이 어째서 그 축생하고 짝이 돼서 그래 왔느냐. 그러니까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하니까 조조스님이 참 훌륭한 축생이구나 이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네요. 다르지 않다 하니 참 훌륭한 축생이구나. 스님은 그러면 저를 그럼 긍정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 긍정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나에게 그 짝을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물소 짝 지어 가져온 물소를 가져오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기니 아무 말이 없었네요.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은 하긴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야 할 일인데 거기서 한마디 대답을 못하였으니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물소와 짝을 해서 왔다니까 그러면 그 물소 짝을 가지고 해가지고 온 그 물소 그걸 가져오라 나에게 가져오라 했으니까요. 좋은 참 훌륭한 축생이구나 이래서 이게 짐승 가죽을 씌웠지요. 다르지 않다 본인이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어째서 사람이 네가 훌륭한 스님이 그 축생 그 소하고 그래 짝이 돼서 그래 같이 왔느냐 하니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참 훌륭한 좋은 축생이구나. 그랬거든요. 짐승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럼 긍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긍정하는 건 그렇고 다치고 나에게 그 짝을 가져오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짝을 가져오느라 했을 때 그래, 그런 거를 제가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대답을 해주면은 그게 설파가 되고 또 여러분도 배워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바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긍정하는 것입니까? 나를 긍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가 이러되 긍정하는 거는 그만 뭐 그렇다 치고 나에게 그 짝을 가져오느라 물소를 네가 짝을 했으니까 가져오느라 해서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기라. 이 문제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안목이 있어서 그런 데에 적하니 바로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또 482척의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사문성하되 스님께서 한 스님에게 물었다. 당중에 한유 조사냐 뭐 성당 안에 도리어 조사가 있는가? 아니 대답해 이르되 있습니다.
또 조조스님께서 말씀하시되 불러오너라 할례하라 불러오라 여 노성 생각하리라 내 발이나 닦게 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당중에 조사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있다고. 그러니까 조조선님께서 불러오너라. 있으면 불러가지고 오너라. 조사를. 불러오면은 이 노성의 발이나 씻게 닦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조당집에서는 이제 수자에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당집에는 또 백암록의 제1책에는 송의 조조스님이 좌우를 돌아보시고 말하기를 여기에 또한 조사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쭉 가문들이 돌아보고는 여기에 조사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이따 불러오너라 노성을 위하여 발을 씻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설두중연이라는 선사가 자문자답이 있는 것은 이 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백암록 제1칙에 다름 아닌 이 양무제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거기에 많이 얘기가 나오지요. 달마시님이 이제 중국에 와서 양무제 임금을 만나서 나를 대하는 자는 누군가 하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성인이냐 하니까는 학연하면은 성인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지요. 그럼 나는 나를 대하는 자는 누구냐? 그럼 너는 그 뭐냐? 이게 난 알지 못합니다. 달마시님 이제 그런 그 공안에 대한 게 거의 많이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임재선님 같은 분은 이제 봉불 살불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받는다. 부처와 조사에게도 집착을 하지 말라는 이제 철저한 본인의 공부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학연이 뛰어나는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인데 여기에도 아마 그런 의지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조조신이 말씀하신 거 조사가 있느냐 있다면 불러오너라 내 발이나 씻게 하리라 한 것이 이런 말이 이제 어떻게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조사를 그러면 무시하고 욕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지만은 선문에서는 이 선문 종문에서는 조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사는 그래서 사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건 다른 뭐 타 종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교과에서도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이제 종문에서만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사라를 자제하는 그런 거를 밖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입니다. 483책의 공안입니다. 당중에 유 이성이 상추하여 두 스님이 있어서 서로 추대를 하는데 불금 작 제1자언을 제1자를 맡으려 하지 않거나 주사 백하상한데 책임 맡은 스님이 조조스님한테 사로 말씀을 올리니 조조스님이 이르되 총규 타작 제2자하라
조조스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두 제2자로 하라. 1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제2자로다 하라. 둘 다. 그 누구를 그럼 제1자로 합니까? 하긴 이르기를 교수 작 제1자니까 누가 누구로 하여금 1자를 하겠습니까? 한께는 조조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장향착하라. 향을 올리거라. 그러니까는 하긴이 이르되 장향은이다. 향을 올려 마쳤습니다. 조조스님이 이르되 개향 정향 이랬습니다. 오분양이 있지요. 오분양. 오분양이 뭐지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 오분향이잖아요. 그런데 두 스님이 있어서 그 한 스님을 제 일자에다가 모시라고 하니까 두 스님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일자에는 오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주지스님이 조조스님한테 올렸어요. 보고를 하니까 조조스님이 둘 다 제 2자로 하라. 두 일자인 하지 말고 2자에다 하라.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그러면 제 1자 누구를 하랍니까? 그러니까는 향을 올리라. 향을 가져와서 올렸습니다. 개향 정향 이랬습니다. 그래 오분향에 개향 정향 하시는 분 기재자에 속하는가? 개향 정향 하는 분은 그러면 몇 자에 속하는가? 이 말이지요. 본시 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일은 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일이 공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향 경량 할 때 여러분이 바로 보고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런가 저런가 다른 생각할 것도 없고 바로 보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선문 염송에는 420책의 상초에 대해서 그려놨네요. 백운병 선사가 상당하여 그 차하운하되 조조스님께서 개향 경량하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말하되 조주화상이 하파부주하니 조주화상은 언덕을 내려가면서 내달리지 않으니 급하게 언덕에 내려막길을 내려가면서도 빨리 내려가질 않아. 빨리 가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빨리 내려가면서 내달리지 않으니 쾌변 남봉이요 빠르면은 곧 만나기가 어려움이요 요고 등검이 하니 예와 지금에 예를 예와 지금에 비치고 빛나고 드러날렸으니 불방 기특이라 기특하다 할 만하도다. 요컨댄 내냐에 왔다고 하더라도 지득 제2자니라 제2자가 될 뿐이니 장마생 제1자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제1자인가 모두가
뭐 그렇게 옛과 이제를 마음대로 빛내고 더 날리고 했다 하더라도 기특하다 그렇게 해서 기특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2자다. 제2자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제1자냐? 수액 이론상 문화대 둥그런 원을 원상을 하나 그려놓고 말하였다. 강간하라. 잘 바로 보고 바로 보라. 묘문은 요 수지 변방이니 신묘한 춤은 두루 박자를 맞출 줄 알아야 하고 삼대 수시 대가체니라 삼대 춤을 누불누불 춤을 추는 것은 모두가 큰 집에 대가에서만이 춤을 추느니라. 아주 대가를 집에 큰 대가의 집에서 삼대 춤을 누불누불 춘다. 그것에서만이 삼대 춤을 출 줄 안다. 이것도 그 조조시님의 제1자니 2자니 하는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서 풀어가지고 새겨서 알아듣기 쉽게끔 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백운병이 상당하여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조주화상은 언덕을 내려가면서도 빨리 내려가지 않았으니 언덕을 사람들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빨리 걸어가지 자연히 그런데 조주시험 내달리지 않았으니 빠르면 곧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요. 예와 지금에 빛나고 더 날렸으니 기특하다 할만하도다. 요컨대 왔다고 그렇게 해서 왔다 하더라도 제2자가 될 뿐이니 어떻게 하여야 제1자인가 제1자 1자에 앉는가 이 말이죠. 그래놓고는 원상을 하나 척 이렇게 원을 하나 또 그리고는 둥그런 원을 하나 그려놓고 말하였다. 잘 보고 바로 보라. 신묘한 춤은 두루 박자를 맞출 줄 알아야 하고 저 신묘한 춤을 추면은 그 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춤추는 데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박수를 칠 줄 안다 이겁니다. 춤을 추는데도 박자를 맞춰 박수를 쳐주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잘 바로 보고 봐라. 신묘한 춤은 두루 박자를 맞출 줄 알아야 하고 삼대의 춤은 대가 모두가 큰 대가에서 추어야 하느니라. 삼대 춤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삼대라는 곡조를 말한다. 보통 이 곡조에 맞춰 추는 춤을 삼대 춤이라 한다. 이때의 의미는 상하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춤을 뜻한다. 정월달에 지신이라고 해 지신을 눌린다 해가지고 동네마다 꽹과리 북하고 또 이제 상두놀이를 하면서 한마당에 거기에는 뭐 포수도 있고 거지도 있고 대감도 있고 뭐 한마당에 같이 어우러져서 춤을 막 추지 않습니까? 한마당에 상하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춤을 뜻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조조가 세운 세 개의 연회의 무대를 말한다. 조조가 세운 세계 연회를 베푸는데 무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조는 중국의 업도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북 쪽에 세 개의 산과 같이 높다란 무대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10장, 10장인 동작대를 중심으로 그 남쪽에는 금호대와 북쪽에는 빙정대를 8장 높이로 완성을 했다. 이때의 의미는 3대에서 추는 춤을 뜻한다. 이 말이지요. 연회에서 춤을 추는데 조주는 세 군데다 이렇게 연회대를 높이 잘 만들었다고 했네요. 그걸 3대라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염송설하에서는 또 상추 요 문제를 말했네요. 성당의 두 스님이 서로 미루어 제1자를 맡으려 하지 않거늘 소임자가 스님께 말씀드리자 조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제2자로 하라. 누구를 제1자로 합니까? 그러면 향을 올려라. 올렸습니다. 개향 정향 이랬습니다. 조조 스님이. 조조 스님이 이렇게 조조 스님은 이렇게 매듭을 깨끗하게 딱 지워요. 그 뭐 뒤에 가서 지지부라이 뭐 이렇게 말이 없다든지 뭐 매듭을 짓지 못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매듭을 딱 깨끗하게 짓습니다. 조조 스님 아주 능수능란. 그래서 조조 스님을 고불이라고 그러죠. 고불. 그 문제에 대해서 염성설하에서는 이래 나오네요. 총수, 총교, 작 제2자라 전부 둘 다 제2자로 하라고 한 것은 약시 제1자인데는 모두 제2자로 하라는 말은 만약 제1자로 할진된 앉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2자로 하라, 전부 다 하라 이랬다 이 말입니다. 또 개양 정양이라는 건 무슨 도대체 이게 뭔 개양 정양 마지막에 그랬는데 이건 뭔 뜻인가, 이거 뭘 말하는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수자 소임냐니라. 수자, 계양경량은 수자 제1자의 소임이라 제1자를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즉 제1자 작 주제냐니라 제1자가 주제한다 이 말이죠. 수자 염향에 수자가 향을 들고 이 말을 멈추지 않는다. 않는데 그 까닭은 뭐냐? 그 까닭은 한 것에도 그러한 뜻이 없지 않다. 소위 운운한 것은 불무기의라 그 뜻이 없지 않다. 이 말이죠. 계향 정향은 수자 제1의 소임자의 소임을 말하는 것인데 때문에 제1자가 주제한다. 수자가 향을 들고 이 말을 멈추지 않는데 그 까닭은 한 것에도 그러한 뜻이 없지 않다. 조주의 제1자는 반시 제2자요 백운의 제2자는 각시 제1자니라. 조주가 제1자는 도리어 제2자가 되었고 백운선사가 말하는 제2자인데 도리어 제1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말해놨네요. 백운병이 상당하여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조주화상은 언덕을 내려가면서도 내 달리지 않았으나 빠르면 곧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요. 예와 지금에 빛나고 드날렸으니
기특하다 할 만하도다. 요컨대 왔다고 하더라도 제2자가 될 뿐이니 어떻게 해야 제1자인가? 둥그런 원을 하나 그려놓고 말하였다. 잘 보아라. 신묘한 춤은 두루 박자를 맞출 줄 알아야 하고 3대의 춤은 모두가 같이 추어야 하느니라. 3대 춤은 혼자 추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차별 없이 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말에 대한 제1자, 2자에 대한 걸 전부 지금 말했거든요. 그 이 말에는 그 의지를 분명히 다 드러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2자라 이래놨네. 그걸 그렇게 한다니까. 그 말이라요. 그건 제2자가 되었다. 도리어 조주가 그럼 제2자가 되었다. 백운병은 제2자가 돼, 도리어 제1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깊이 이 말하는 말을 듣고 전부 다 새겨줬거든요. 답을 해준 거라요. 염송에서도 송고 연주에서도 요거를 다 말씀을 드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준 거라요. 답을 해준 거거든요. 답을 해줬는데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답을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다 말해줬잖아요. 지금 뒤에 다 말해줬네요. 지금까지 말한 게 전부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응?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계양 정양은 수자 제1자의 소입니다. 때문에 제1자가 주재한다. 계양이 첫 번이고 정향이 두 번째라요. 계향, 정향은 수자 제1자의 소입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돼요? 0이란 말입니다. 하나를 1에서 1이라는 게 0에서 나온다 이 말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계향, 정향 했으니까 누가 제1자입니까? 그거 척 알아들어야 되지. 응? 조주의 제1자는 도리어 제2자가 되었고, 백운의 제2자는 각시 제1자니라, 도리어 제1자니라, 제1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이거를 뭐 지금 다 설명까지 해드렸는데, 설명해드린 거를 모른다고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더 이상은 해드릴 말이 없어요. 설명을 어떻게 다 해드렸는데 또 설명을 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484책의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선인 사 문성하되 선인께서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이 어느 스님한테 물었어요. 이 신마처아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하기니 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이경 중입니다. 서울 장안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이르되 여 한종 동관
가마와 동관 낙 지금 말하면 동관 낙양의 장안을 말합니다. 낙양의 장안에 들어가는 관문 동관 그 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문을 거쳐서 왔는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요. 어디서 왔느냐? 어느 스님한테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서울 장안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장안에 그 관문이 있는데 관문을 거쳐 왔는가? 그러니까 스님 이르되 불력입니다. 거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가 이르되 오늘 이 소금 암거리 하는 놈을 붙잡았다.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금을 개인이 판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전부 소금을 전매를 했습니다. 개인이 소금을 장사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전부 소금을 전체 팔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파는 소금을 개인이 몰래 팔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암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조조스님이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예, 낙양에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 거기서 왔으면 낙양에 들어가는 장안에 그 관문이 있는데 관문을 거쳐서 왔느냐? 아니, 그 거치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야, 이 소금 안거리 하는 놈을 오늘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일까요? 동관은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낙양에서 장안 사이로 가는 요충지로서 요충지라기가 관문을 말합니다. 낙양에서 장안으로 가는 그 사이에 요충지라기 관문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조주록 514척에도 나오는지 나오는 바 조주의 조주와 교류했던 인물인 동관이라는 법명의 선사를 말한다. 너 그 동관 선사를 그 만나서 거쳐서 그래 왔느냐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엄경에는 이제 교문에서는 하엄경이 최고의 높은 경인데요. 거기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낱낱이 거쳐서 거기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미륵 문수보살을 만나서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선문에서는, 종문에서는 이제 1700공안의 관문이 있습니다. 1700공안의 관문을 오늘까지 지금 공안의 400 지금 84척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공안입니다. 다. 이 공안을 거쳐서 왔느냐. 선문에서는 대선사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1700공안을 놓고 이 사람이 바른 불법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눈이 열렸나? 안 열렸나? 그냥 뭐 책자를 봐가지고 무슨 뭐 불성이니 무슨 뭐 불성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그런 거 소용없어요. 다 그거는 그냥 교리적인 문자에서 지식으로 들어서 말하는 거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고 진정으로 불성을 깨달아서 개합을 해서 깨달았는 눈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를 점검을 하려면은 이 관문이 필요해. 1700공안의 관문을 이걸 물어가지고 이게 학연이 통과가 돼야 이제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 그 사람은 선지식이라 바른 눈을 열린 선지식으로 봐요. 뭐 선님이든 거사님이든 보살님이든 간에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이 지금 오늘도 지금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들어보고
잘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도 바른 길로 인도 못하는 기고, 남편이 부인을 바른 길로 인도 못하는 기고, 부인이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 못하는 거지요. 그냥 인도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캄캄한 봉사가 그냥 지옥 생활하듯이 살다 가는 거예요. 캄캄한데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일생 살아놓고 보면 뭐 그렇잖아요. 뭐 있어 돼 뭐 별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오늘 이 소금 안 그래 하는 놈을 붙잡았다 이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소금 안 그래 하는 놈을 잡았다. 장안 관문을 거쳐서 동관을 거쳐서 왔느냐 하니까는 아, 거치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야, 이 오늘 소금 안 그래 하는 놈을 붙잡았다. 이래서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했다. 뭐 스님이든 거사님이든 보살님이든 참선했어요. 했습니다. 그래 아무런 점검을 깨달았다는 점검 받은 것도 없이 혼자 자작으로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한테 나는 깨달았다고 이렇게 공과를 치는 거죠. 알았다 이름이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행세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정말하자면 소금을 안 거리 하는 놈처럼 그런 생각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지요. 정식으로 나라에 파는 소금을 정식으로 사야 되는데 그거를 안 거리 하는 사사로이 나라에 파는 소금이 아니고 개인이 몰래 살짝 파는 거를 주고받고 하는 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안에 들어가면 장안에는 검문하는 게 있는데 그 검문을 거쳐서 이게 스파이 뭐 간첩인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도둑놈인가 뭔가 그 검문소에서 철저히 그걸 가려내요. 가려가지고 그런 사람 붙잡아버려요. 검문소에서 그렇죠? 그런 사람 붙잡아요. 살인자인지 뭔지 이런 거 다 잡아요. 장안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런데 여기 그 말이라요. 공부해가지고 정식으로 네가 동관선사한테 가서 점검을 받아가지고 이리 왔느냐? 동관선사한테 이제 점검 받았느냐? 받고 이리 왔느냐? 아니고 그냥 왔으면 너는 사사로운 도둑놈, 암거리하는 도둑놈이다 이거지.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아.